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중문답이라는 한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자로된 4줄짜리 시 7원 절구가 되겠네요. 우선 한자를 또박또박 읽어보기 바랍니다. 물을 문 물을 문 나 여 나 여 무엇 하 무엇 하 뜻의 뜻 잘못했나? 무슨 하 무슨 하 뜻의 뜻의 깃들일 서 깃들일 서 살서 살서 풀벽 풀벽 매산 매산 문여하의 문여하의 서벽산고 서벽 산고 우슬소 우슬소 어조사이 어조사이 아니불 아니불 대답답 대답답 마음심 마음심 스스로자 스스로자 한가할한 한가할한 소이부답 소이부답 심자한이라 심자한이라 복숭아도 복숭아도 꽃화 꽃화 흐를류 흐를류 물수 물수 아득할묘 아득할묘 그러할연 그러할연 갈거 갈거 도화유수 도화유수 묘연거하니 유연거하니 특별별 특별별 있을유 있을유 하늘천 하늘천 땅지 땅지 안일비 안일비 사람인 사람인 사이간 사이간 별유천지 별유천지 비인간이라 비인간이라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문여하의 문여하의 서벽산고 서벽산고 소이부답 소이부답 심자한이라 심자한이라 도화유수 도화유수 묘연거하니 묘연거하니 별유천지 여류천지 비인간을 비인간을 네, 잘 읽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해석을 해보도록 하지요. 뒤에 있는 세 글자부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서벽산, 서자는 살서라고 하지요. 원래 서자는 나무변에 있어서 나무 위에 사는 새들이 사는 곳을 서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저 새와 짐승들처럼 그렇게 사는 초라하게 사는 모습을 서라고 했습니다. 벽산, 푸른 산에 산다. 심자한, 자한은 자자가 스스로 자자인데 이런 때는 저절로, 절로 이렇게 해석하세요. 저절로 한가롭다. 심자한 마음이 절로 한가롭다. 묘연거. 묘연이라는 것은 아득히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묘연이라고 하죠. 묘연거하니 즉 묘연히 가니 아득히 가버리니 비인간 비인간하면 인간이 아니다 즉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인간 세상이 아니로다 거기에 두 자를 더 붙이시면 하의 서벽산 어느 뜻으로 어느 생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푸른 산에 사는 고 부답심자한 대답하지 않아도 마음은 저절로 한가롭구나. 유수묘연거 흘러가는 물이
아득히 가니 천지 비인간 천지인데 인간 세상이 아니로다. 천지를 세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세상이긴 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로다. 앞에 두 자를 더 붙이시면 문여하의 서벽산 나에게 무슨 의도로 푸른 산에 사느냐고 묻는다면 소위 부답심자하니라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아도 마음은 저절로 한가롭다. 도화 유수 묘연거하니 복숭아도 꽃화자지요. 복숭아 꽃이 유수 물에 흘러가니 흘러서 아득히 떠나가니 별유 천지 비인간 별도의 천지가 있는데 비인간이라 인간 세상이 아니로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러면 이 시의 작자는 누구일까요? 이 시의 작자는 이백입니다. 형식은 일곱 자로 된 네 줄짜리 시라서 칠언절구. 띄어읽기는 어떻게 읽나요? 네 자, 세 자로 띄어서 읽어보세요. 문여하의 서벽산, 소이부답심자한, 도화류수 묘연거, 별유천지 비인간. 문자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끝에 있는 산, 두 번째 구절에 있는 한, 네 번째 끝에 있는 간,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제가 성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 읽을 수 있으면 따라 읽어보십시오. 문여하의 서벽산고 소이부답심자는 도화유수 묘연거 하니 별유천지 비인간은 문여하의 서벽산고 소이부답심자는 도화유수 묘연거하니 별유천지 비인간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